자, 얘들아. 왜또 왜? 왜? 아이씨. 너네 공부해야지. 그런 걸다 챙겨보고 있으면 어떡해. 어? 아, 선생님, 그냥 또 다른 부업같이 그냥 그렇게 하는 거잖아. 그런 거다 봤어? 본 사람 손 들어봐. 지난주에 나온 것까지 다 봤어? 아이씨, 그런 거 보면 어떡해. 너네 공부해야지. 그뭐 갤러리 들어가서 다 추리하고 이런 것도 다 봐? 아, 참, 너네 공부해야 되는데. 숙제 했니? 이렇게 물어보면은 시간이 없어서 못했어 했는데 그런 거다 보면은 언제 수업하니? 언제 공부하고? 아, 참. 재밌지, 재밌기는. 아니, 도윤이가 알아봐 준 게, 아니, 뭐, 좋기야, 좋지. 근데, 치킨으로 알잖아. 너네 때문에, 너네 같이. 치킨만 유명해졌잖아, 지금. 얘들아, 수업은 흥정이 아니야. 수업은 내가 너네들한테 해주는 거고, 너네 따라와야 되는 건데, 왜 자꾸 집중을 못 하고 그러는 거야. 자, 됐어. 여기까지만 얘기해. 너네 뭐, 딴 소리 금지야, 오늘. 너네 S반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? 김정호의 김자만 나오면 안 돼. 다 혼난다, 어? 자, 오늘 뭐, 어디야? 한반. 니네 왜 자꾸 딴 소리 하는 거야? 수업 집중 안 되게? 얘기해? 아니야, 얘기하면 안 되지. 너네 공부하는 거에 방해될 뿐이야. 얘기 안 해. 자, 됐어. 얘기 안 해. 자, 빨리. 자, 보자. 자. 김정호 쌤이 거기서 조금 약간 중요한 역할이지. 근데 중요하지 않은 역할은 없는 거거든. 거기 이제 출연하는 사람들 중에는 전부 다 중요하니까 나오는 거지. 근데 사실 스토리 전개상 주인공 같은 역할은 또 따로 있는 거거든. 근데 뭐 그게 나라고 볼 수는 없지. 왜냐면은 나는 너희들이 보다시피 그냥 순둥순둥한 그런 캐릭터니까 사실. 근데 또 순둥순둥한 캐릭터가 이 흑막을 갖고 있다 하면은 이제 그게 또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. 근데 그거는 흑화했을 때 얘기고 나는 착한 선생님이지. 문쌤 같이 1년 넘게 봐왔잖아. 착하고 푸근하고 학생들 좋아하고 그냥 그런 캐릭터지. 문쌤 같은. 근데 이제 그 안에서는 나는 이제 문쌤은 아니지. 김종호인 거지 나는. 근데 극중에 김종호라고 해서 이제 뭐 문쌤이랑 크게 다른 건 아니지. 비슷한 느낌이라고 볼수 있는 거지. 너구리랑 라쿤 같은 느낌인 거지. 근데 이제 또 봐야 되는 게 이제 너구리랑 라쿤은 이제 전혀 다른 동물이거든. 라쿤은 이제 라쿤과고 너구리는 개과인 거거든. 비슷한 동물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큰 오산이거든. 너구리는 이렇게 앙 무는 게 있거든. 라쿤은 이제 엑 무는 게 있고. 김정호는 라쿤이고 또 문쌤은 너구리냐? 아니면 김정호가 너구리고 문쌤이 라쿤이냐? 이건 또 한번 봐야 되는 거거든. 김정호는 굉장히 키를 죽였다 볼수 있는 거지. 어떤 의미에서는. 근데 그 키가 자물쇠에는 들어갈 수는 없는 거지. 왜냐면 김정호쌤은 시력이 안 좋아서 열쇠를 아무거나 다 집어왔거든. 그게 집키일 수도 있는 거지. 근데 또 요즘 보면은 안에 세라유가 안에 있는 중요한 집기들은 전부 다 보안 카드가 다 따로 있고 도어락이 다 따로 있지. 김종호 쌤은 거기를 또 왔다 갔다 할수 있는 존재인 거지. 근데 또 김종호 쌤이 보면은 뒤통수 보면은 약간 쎄한 부분이 있지. 이렇게 뒤통수가 약간 쎄하지. 하지만 나는 지금 문 쌤이지. 알았어, 이제 그만해. 그만하고 자 이제 수업해. 이제 더 이상 장난하지 마. 장난하지 말고. 자, 아예 뭐 내가 장난치려고 한게 아니라 그냥 너네가 직접 봐야 되는 거니까. 근데 또 나는 이제 도현이가 이제 굉장히 막 걱정이 많이 되지. 왜냐면 도현이가 지금 스케줄이 많아서 바쁘니까. 가, 그래. 아, 뭐 얘기 안 해줄 거야. 가, 너네 직접 봐. 아, 그리고 내가 숙제해오라는 거그 지도를 니네가 직접 손으로 그려봐야 돼. 그거를.